그러니까 여기 반향으로 대피를 쓰면 되잖아. 방설이?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볍게 한번 커스텀 맵을 탐방해볼 건데, 저번에 야돈 요리하기라는 커스텀 맵 있잖아요. 그 제작자가 이 본인 방탈출 맵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오늘은 예, 공포 방탈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데스매치 아이템 NPC 온 상태로 뭐 단서를 찾아서 하라는 건데, 과연 공포 테마에 맞는지. 아, 스킬 뭡니까? 에? 탈락! 아니 지금 방탈출한데 저런 천박한 스킬. 탈락 탈락 탈락.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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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좋아, 둘이 해볼까? 그래 가자. 믿는다 성겨와. 과연 어떤 맵이 나올지. 오, 진짜 뭔가 진짜 있는데? 자, 생각해봐! 띵킹해봐, 띵킹!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저기, 그래. 위에 핵이 왜 있을까? 그렇지! 가서 던져! 좋아! 역시 똑똑하구나. 핵으로 열쇠를 잡는 게 아닐까? 아하! 이야! 가자! 오호! 보여주는구나, 성겸이. 이야. 그리고, 어, 잠깐만, 진짜 무서운데? 자, 핸디. 딱배가 여기다 뭐 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어떻게 써라? 이거지. 야, 아, 보인다, 보인다.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이거로. 아! 점프로 가는 거네. 아!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 왔다. 가는 거 아주. 간다? 나 믿지? 간다? 오케이, 다음 판. 괜찮아. 자, 다음 판. 일단은, 핵 바로 해보고. 좋아, 할 수 있어. 자, 열쇠 잡고. 여기는 왜 있을까? 여기도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저기 가보자. 어, 저기 뭐 있어! 아, 그런가? 이거, 날라가 봄? 날라가라 만든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날라가서 저거를 잡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오케이. 늦게 왔어. 이제 아는 거야. 알지? 쉽네. 방탈출 별거 없네. 오케이. 가자. 좀비 존나 무서움. 오케이. 어허, 망하죠. 끝입니다. 갔다 올게. 여기서 이제 지금 쓰고 딱 맞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야소를 죽여. 열쇠 더미가 죽었어. 이제 다 왔어 성겸아. 그러니까 이제 열쇠 더미를 죽이니까 뭐가 나오네. 이제 그거 타고 한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림자도 끌게요. 그림자 켜놔가지고. 비젠도 들고 가자. 점프하면 되지 않냐? 나 이거 못 참아.
하지마! 너는 넌 하지마! 핸디 먹고 피를 쓰라고요? 아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하지만 했죠? 아 좀비가 죽었어! 오! 이제 어떻게 하냐? 생각해봐 성겸아. 이 메카신 맵은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아! 아! 이거를 먹고! 먹어봐 먹어봐 성겸아. 먹고! 아이 병신아! 일단 여기를 점프해봐. 전기대석 있잖아. 어 전기대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가봐! 그렇지! 진짜네? 뭔 오야 뒤졌는데? 나 완벽히 이해했어? 그래, 보여주는구나. 오케이. 아! 버그 걸렸네! 아! 일단은 우리 문제 다 해결했어. 어허 훈수하지 마세요. 우리의 플레이를 해? 방해하지 마. 일단 갔다 올게. 맞아, 우리가 한거 맞아.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오케이, 잡아. 열쇠 더미 잡았어. 그렇지.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 NPC 이름 봐봐. 뼈를 주고 전기를 취하래. 그러니까 그거 맞네. 점발로 넘어가서 전기 맞으셈. 오케이? 아 날 줘. 오케이. 날 줘. 그래. 오케이. 이거를 머리 줘봐 성겸아. 머리 줘봐. 오케이 머리 줘봐. 그렇지! 왔어! 뭐가 있거든? 이 단추가 뭘까? 일단 눌러봐. 아! 아! 뼈 딱! 우! 나이스! 모든 히든을 잡았나요? 모든 히든을 잡으라는데? 이제 니가 나 살려야 돼. 오케이! 믿는다 성경아? 나 이제 더 이상 갈 방법이 없어. 숨겨진 게 있나? 아니 그냥 성경에 밟고 핸디 점프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뭐? 아! 체력약 있다고? 일단 뭐라도 해봐! 내가 뭐 저거 타고 가는 거 아니겠지? 뭐 숨겨져 있나? 자 이거 딱 내림 죽는디? 좋았어. 일단은 어떻게 하지? 오케이 니가 가서 해봐. 다 왔어. 다 왔는데 지금 남은 거 뭐야? 섀도우 스콜피온과 에라 드래곤과 지장보살의 철퇴 캡슐이 있어. 이걸로 이제 뭘 해야 돼. 컬링마다 히든 있는 게 아닐까? 뭘 해야 될까? 내가 좀비 히든인지 봤는데 아니었어? 오케이 일단 갔다 올게. 이거 좀 숙련도만 갈 수 있어. 힘들어. 잡고 뭐 주변에 있나?
그리고 머리 2층 있긴 해. 2층 뭘까? 어! 어 있다! 아! 찾았다! 잠깐만. 나 하나 찾았거든? 근데 저걸 어떻게 잡냐? 됐다. 어, 근데 부수고야, 성령아! 하나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아, 돌아갈게. 핵 위치에 체력약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너가 먹는 거 아님? 먹어, 먹어. 너가 체력약 먹고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나머지가 어딨을까? 어깨 돌아가냐고? 전기 먹고 돌아와야겠지. 좋아. 아, 근데, 이 에라드래곤 필살기 이런 거 잡는 건가?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갔다 와봐. 난 돌아올 피는 없네. 자, 모든 히드를 잡으라는데, 오, 잠깐만, 위에 뭐 있다. 일단, 앞에, 탱크탄에 잡음? 뼈 따고 날려서 잡았어? 위에 대포가 있는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히든은 위에 하나 저거잖아. 시작, 시작. 아! 찾았다. 나 찾음. 잘 찾았어. 그럼, 이대로 가자. 알자, 딱 해. 알자, 딱 가자. 에휴, 병신. 핸디 먹고. 성기야, 내가 느낀 건데, 우리가 또 한 판 어차피 할 것 같거든? 그냥 너 그 자리에 있어서 체력량 먹고, 그 다음 스컬 킥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난 생각해. 물이나 버그나 썰었다고? 괜찮잖아. 어차피 넌 갔다 안 돌아오면 되잖아. 자, 스컬키 먹어. 나이스. 어, 성경아, 가지 마! 라파. 아, 해봐, 일단. 이거 먹이고 갔어야 된다, 본데? 일단 내가 먹자. 오케이, 모든 히든을 잡았나요? 잡았잖아. 잡았다. 오케이, 기믹 열렸어? 모든 히든의 머리색은 파란색. 정답은 색을 향해 변신 후 연속 ZXC. 어, 됐냐? 고고고! 아, 볼테크 먹었구나! 어, 와? 올 수 있지? 오! 됐어! 그리고, 야수 잡아! 오케이, 잡아. 뭐야? 그쵸?
그렇지. 날 잡으면 클리어. 나이스. 쉽네. 아 뭐야. 이지 하네요. 이지 하네요. 이지 하네. 왜 안 끊어냐고요? 혼자서도 가능한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첫 번째 공포 방탈출 즐겨봤습니다. 그럼 다음 공포 방탈출 가시죠. 야 쉬운데? 이건 재밌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방탈출 야외입니다. 여기는 이제 커스텀 챌린지라서 좀 더 오랜 풀타임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플레이 횟수 0회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일지 새로운 멤버 나는 벌레 가보겠습니다. 가자. 오 일단 천천히 가볼까? 와 아프리카 TV와 함께하는 게릴라디. 이 새끼 뭐야? 야이 샹년아. 어 뭐인데? 아닌가? 뭐가 있어? 어어어 뭐 있는데? 잠깐만. 단서를 찾아보자. 단서를 찾아야 돼. 우리가 단서 찾는 거야 이게. 맵 설명이 단서를 찾아서 뭘 하라 건데. 아니 내가 이거 부숴타고 저 위에. 아니 오! 저 위에 탱크 뭐야. 잠깐만. 여기 편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나무를 밟고 가면 되지 않을까? 나무가 어버리트 안 되네. 여기는 못 가게 막아놨고. 성경 어디가? 아까 내가 보니까 뭐 나무 같은 거 치면 뭐 판정 뜸. 단서 찾아보. 뭐가 있을까? 다시 잠깐 이 콜트는 뭐지? 아니 그래 뭐 여기 점프 길 있다고? 오! 그러네? 그 경계 중을 찾아보자. 일단 1인 클리어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탑은 안 될 것 같고 아래 내려가면 뭐 있지 않을까? 별거 없네. 저 경계 중은 어디서 나는 소리요? 자 빨리 카투사 담당 해결해줘. 밑에도 뭐 있어. 밑에 바로 밑에 뭐 있어요. 오 가서 잠깐만. 오케이. 오 점프해봐. 아 이야 보여주는구나 성겸아. 오 앞에 뭐가 있어. 가봐. 조심아 그렇지! 야옹! 뭔가 훔치 시궁지! 시궁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일단 가보자. 아! 내가 먹음. 그니까 시궁지를 고양이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고양이 제텍스 같은 기술을 써야 될 것 같거든? 쥐를 찾아줘. 시궁지. 시궁쥐. 오케이 일단 내려가봐. 시궁쥐. 오 여기 탱크. 오 그러네. 저걸 어떻게 잡니? 개돌. 야옹. 그렇지. 씨발. 아 씨발. 저기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되지? 감이 안 오는데? 뭔 홀리 멘션 잡아요, 에?
아니야, 대패 썼는데 방금 벽에 박았잖아. 야옹야옹 킥을 해야 되나? 봐봐, 여기 타격판 적 있다니까? 봐봐. 어, 침이 뭐가 있어? 일단 그거부터 가보자. 여기 슈퍼점프해서 올라가주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와. 천천히. 그것도 빨리 왔다. 오케이. 아, 뭔가 훔치, 시궁쥐. 뭐야, 아이고, 이모컨 뭐야. 나 생각나! 그래! 고양이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따라와! 오! 보여주냐, 성겸아? 여기로 들어가는지. 오, 가볼게. 안 되는디? 오, 잡아! 여기로 들어가! 여기 아래로 가면 되지 않을까? 나 좋은 생각을 그래! 여기 아래 어떻게 갔냐? 그 무슨 생각! 자자자 와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군인이. 오케이. 아니 격한 노막을 하라 했잖아. 아니 제작자가 격한 노막 하라 했잖아. 뭔 군인이. 나 대학생 성격 생각해봐. 에? 대학생이잖아. 무둔해 전가놈. 표지파 향해서 내가 저기를 일단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아랫길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고양이로 가는 거지. 봐봐, 가볼게. 야옹. 잠깐 봐봐봐, 맞잖아. 이거 맞네. 그렇지, 성겸이가 알려준 건데, 내가 막다 쳤다. 자, 곰밥을 훔치 시궁지라는데? 아! 도와줘! 도와줘! 아, 뭐 캡슐 또 있네? 그 뭔 캡슐이야? 날 잡아 열쇠를 줄게. 일단은, 내가 저거 먹고, 아마 내가 먹는 게 맞을 거야.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냐옹스. 잠깐! 왜? 이걸로 피 회복하는 게 아니야. 아니! 보니까 그거야. 일단. 변신종. 차장을 먹고. 일단 변신해서 지장으로 여기 대필 넘어가봐. 그것만 보자. 되네. 오케이. 뭐 있음? 아, 뭐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아 잠깐, 자 보기만 하자. 아, 오케이 리리리. 아! 그니까 저기에 차장을 넣고 지장보살을 먹고 잡아서 그니까 차장으로 잡는 거지.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닐 수 있긴 한데 일단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저거 잡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물론 살리는 것까지 생각 안 했지만 이거 똑똑이 3명만 있으니까 그냥 에? 술술 넘어가는데 게임이? 잠깐만, 귀찮다. 아! 천재냐? 일단, 니가 저거 잡아와. 귀찮다, 이제.
그러네. 두 개를 주니까 들어갈 때 하나, 나갈 때 하나네. 나 고양이 많이 했어? 너 하세요? 아, 오케이. 가자! 벌레, 고양이. 나 할 줄 모름. 가서 캡슐 먹고 여기 위로 나오면 돼, 위로. 평타, 그리고 기다렸다가 차장 캡슐 들고 왼쪽에서 점프하면 이제 쑥쑥 올라가죠. 와, 천재냐? 그다 이제 시궁지 저기 온다. 내가 여기서 시궁지가 왔었어. 아니 그 쥐는 어디 있어? 아까 쥐 있었잖아. 아, 여기 숨어 있는 거였네. 아닌가? 쥐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 오브젝트가 풀리면 되는 거네. 자, 그다음에 던져. 그다음에 지장을 던져. 그리고 지장을 먹어. 그리고 지장을 써. 그리고 차장을 먹어. 그 다음에 열쇠를 얻어. 오! 잠깐만, 뭐 있다! 잠깐만! 너네도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섀도우 스콜피온이랑 기력약이랑 섀도우 스콜피온인데 이걸 내가 줘야 되나? 아, 맞아. 이거 혼자 하는 거 같네. 맞아. 이거 1인, 1인. 이거 1인이거든, 1인. 야, 한 명만 줄게, 한 명만. 아, 씨발! 좆됐다. 발로. 그러면은 두 명이 넘어가자. 지장으로. 오케이. 두 명이 지장 보사로 넘어가자. 저 성경 대원은 쉬도록 거기서. 아니다, 그냥 지장 그 천천히야. 그래, 우리 그래도 맵 구경해야 될 거 아니야? 에? 그 지장 에 관전용 하나 쓰자. 좋아. 이게 1인용이라서 여기가 이제 곰이네, 곰. 나 이제 좀 휴식 좀. 원래 신입이 해야지. 우리 1클 오너인데. 에? 우리 공포 방탈출 1클 리어 오너인데 뉴비가 이래야지. 다녀와. 좋아. 오늘 이제 차장 캡슐 받고 차장 건네고 지장 넘어가. 오케이. 저거 필수 풀릴 텐데. 해주고 넣고 그 벌레 하나 주면 돼. 먹고 넘어와. 뿌자. 우리는 약간 단합을 하자. 오케이, 먹었고 넘어와. 가자. 여기 봐봐, 여기 뭐가 있다니까. 여기 기력약이랑 섀도우 스콜피온이랑 이게 있는데 아마 기력약 내가 먹는 걸 거야. 결국 차원의 장갑으로 잡아야 이걸 먹을 잡는 애가 이거 먹는 거였지. 그 다음에 이게 있어. 일단 들고 와보슈. 아, 보니까 스콜피온 ZX로 넘어가는 거네. 성게마 넌 알아서 와라. 성겨봐! 내가 머리가 있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대표를 쓰겠다. 적당히 걸친 다음에. 그니까 여기 반향으로 대표를 쓰면 되잖아. 병선이?
아휴, 저러니까. 야, 우리 가자! 성경은 잘 갔어요. 잘 갔어. 보자. 힌트보기란데? 힌트보기를 보고 와야 될 것 같아, 힌트보기. 힌트보기가 어딨나? 아, 됐다. 힌트보기 누를게. 이 새끼야. 힌트! 진실의 거울이래. 너가 진실의 거울을 먹고 싸봐, 싸봐. 쟤들한테. 내 캐릭터를 맞추라는데 쟤 이제 양한테 쏘면 되네, 양한테. 점프로. 아, 점프로. 조심 마. 점프 발차기로 넘어가. 아, 이게 막혀있구나. 어! 여기서 짠발로 가보자. 내가 머리 줄게, 머리 줄게. 이거 약간 편법 가자, 편법. 그래, 상황은 최악. 하지만 해내야 한다. 뭘 것 같아? 자, 너희들 믿는다. 뭘 것 같아? 확률은 반반. 그린이야? 간다! 오! 천사의 링을 먹고 파란 곳으로 떨어져! 야, 맞췄네, 맞췄네. 나이스. 빨리 가자! 폭폭! 잠깐! 빨리! 잠깐만! 오! 파란 곳! 파란 곳! 파란 곳! 여기다! 여기에요! 곰 가족이 가보세요. 오! 곰가족? 여기다, 곰가족. 아, 여기다! 곰가족한테 가보세요.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니 얼굴. 창룡도 좋은데? 숨어있는 날 잡으면 끝이란데? 내 시점으로 찾아주셈. 다 왔어. 진짜 다 왔는데. 일단 점필로 날아가야 돼. 그럼 날아가려면 높이 가야겠지? 일단 여기까지 맞아. 여기가 점프만.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거지. 찾았다. 캬! 역시 되돌아가라. 급할수록 되돌아가라. 그렇지! 클리어. 나이스, 나이스. 이야,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야외 방탈출도 깔끔하게 클리어주네요. 우리 고생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오늘 방탈출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작자가 방탈출 여러 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방탈출이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내가 야돈 요리하기도 조회수 0대 했거든? 근데 이번 것도 조회수 0이야. 근데 이거 재밌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보시면 이제 폭탄 피하기도 있고 전문가 방탈출도 있고. 이건 나중에 해보자.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서 진짜 지니어스 대만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야, 이미 엔딩 봤는데 뭐하러 와? 너 나가. 네, 이렇게 오늘 방탈출 요즘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 파란 하마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 번씩 해보시길. 녹화는 여기까지.